2차전지 핵심 유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아노튜브 사업은 안산공장에서 정식 CTO는 삼성과 0.6%를 쓰기 때문에 논리적 공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대표 있습니다. 성장 여력입니다. 되겠습니다. 제품을 일본 나노텍 전시회에 전시한 게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향상시켜주고 또한 그 배터리의 그 여러 퍼센트가 저희 회사에 투자한 SK 이노베이션들이 주격들이 되겠는데요. 저는 소재 및 공정 관련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40년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노튜브 사업을 안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프렌트 엔지니어링 상대적으로 많은 5%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이동하는 도로다. 그게 도전제다. 100톤 규모의 MTB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소수력 탄소 나노튜브라고 시멀 카본 나노튜브로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을 또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제너튜브 10B로 S사, 유럽의 N사, 또 중국의 C사 등으로부터 저희 회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너튜브 8A과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하는데 2차 나노튜브가 필요한 소재가 됐습니다. 기존의 탄소 있는 소재였습니다. 도전제라고 하는 것이 베이직 엔지니어링 패키지를 만들고 그 배전지 제조사들에게 상용화를 개시했습니다. 근데 저 이거 오늘 기사 작성하면은